자, 수특 입문 6 튜링 테스트 지문이라고 하면 될까? 나도 이거 완전 생판 처음 보는 거예요. 이게 수특 두 번째 강의구만. 봅시다. 보면은 그냥 내가 처음 지문 읽을 때 어떻게 읽는지 그냥 그대로 한번 따라가 보세요. 일단 지문 개수 보니까 다섯 개야. 다섯 개면은 그렇게 많은 건 아니거든. 그냥 일반적인 지문 개수니까 아마도 서론 1. 왜 이렇게 펜이 굵어? 아마도 1문단, 2문단, 3문단, 4문단, 그리고 5문단 해가지고 1문단에서 아마 서론, 그리고 5문단에서 결론 2, 3, 4문단 해가지고 본론 구조가 맞을 거예요. 마지막 문단을 봅시다. 그게 맞나? 튜링 테스트가 적절한 판단 기준이 되는지에 대해 여러 가지 비판이 제기되었다래요. 앞이 그럼 튜링 테스트겠네요? 그쵸? 그리고 맨 마지막 보면은 이 비판으로 끝나죠. 그럼 이건 뭐예요? 결론이 뭐예요? 결론이 뭐야? 튜링 테스트에 대한 비판입니다. 그죠? 그럼 서론은 뭐예요? 튜링 테스트를 이야기하기 위한 무언가겠죠? 왜냐면은 본론이 튜링 테스트일 거기 때문이에요. 서론은 튜링 테스트를 꺼내기 위한 뭐 어떤 거겠죠? 읽어봅시다. 이제 앞에서부터. 인공지능의 발달로, 실제로 이게 한 5초에서 10초 사이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 5초에서 7초 정도 걸리겠다. 여기까지 생각하는데. 처음 지문을 보고. 서론을 봅시다. 1문단. 인공지능의 발달로 언젠가는 우리와 똑같이 행동하는 노력을 읽어보시면은, 생각한다. 인공지능. 이런 주제들 종종 나오지 않니? 어디까지가 인공지능이고 어디까지가 사람이어야 하냐?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 인공지능 생각한다. 생각의 기준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될것 같네요. 그리고 이 문단 봅시다. 튜링 테스트. 이 생각한다의 기준. 여기서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의 기준, 이게 정리가 됐으면은, 이제 생각한다는 것의 기준을 제시했다로 자연스럽게 이 문단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읽어보시면, 이 모방 게임.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과 요즘에 채팅처럼 채팅하는 것만으로도 누가 여자인지, 채팅하는 것만으로 누가 여자인지 맞히는 게임. 방에 있는 남자가 최대한 여자인 척을 해가지고 질문자가 못 맞추면은 남자는 여자를 모방하는 게임을 통과했다고 말합니다. 튜링 테스트는 모방 게임에서 여자인 척하는 남자를 사람인 척하는 게, 그러니까 그거죠. 사람인지 맞추는 게 되는 거죠. 원래의 모방 게임은 이건 뭐 간단하니까, 원래의 모방 게임은 남자와 여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 여자를 찾아내야 돼요. 근데 남자가 헷갈리게 해가지고 요렇게 자기를 여자라고 고르게 한다면은 이 사람이 틀리게 되는 거죠. 요 것을 남녀를 컴퓨터와 인간으로 바꾸고 인간을 찾아내야 되는데 이 컴퓨터가 우리 이 질문자인 우리를 속일 수 있느냐. 그래서 질문자는 사람만이 알수 있는 질문을 해가지고 상대방이 사람인지 알아내야 되고, 기계는 자기가 사람인 척을 해야 되는 거죠. 질문자가 자기를 고르게.
그러면은 사람을 속인 게 되는 거죠. 만약 기계가 튜링 테스트를 통과를 한다면 실제로 사람이 이 기계가 사람입니다라고 찍게 만든다면은 그거는 거의 사람 수준의 구라력을 갖췄다고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튜링 테스트를 통과한다면 이거 생각한다의 기준, 지금 이 생각한다의 기준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끌고 간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생각한다의 기준이 뭐예요? 튜링 테스트를 기계가 통과할 경우 생각한다를 만족한다. 생각한다라는 것을 뭐라고 해야 되냐? 적용할 수 있다? 적용할 수 있다도 아닌데. 생각한다. 그 기계가 생각한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대요. 튜링이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이 튜링 테스트에서 이제 요게 조금 어려워하는 부분 인데, 철학에서 물질과 정신 상태의 관계에 관한 이론인 물질과 정신 상태, 이거 뭐야 이거? 물질과 정신 상태의 관계 3문단 봅시다. 이세 가지 동일론, 이원론, 기능론 중 기능론을 전제하고 있는데 얘네 세 가지를 전부 다 이해를 해줘야겠죠. 동일론은 일단 이 물질 정신 상태 동일론은 정신 상태가 물질로 이루어진 뇌의 상태와 동일하다고 주장하는 이론이다. 그냥 일단 읽어보세요. 다 읽어봐야 될것 같아요. 이원론은 그 둘이 별개라고. 일단 이 동일론과 이원론의 동일, 이원. 이 단어 자체를 알아야죠. 동일은 뭐예요? 동일은 뭐예요? 같다는 말이고요. 이원은 뭐예요? 그냥 이원이라는 말 자체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아마 그걸 거예요. 이 한자가 내가 알기론 이거예요. 다를 이자의 원인 원인가요? 근원 원자? 뭐 요런 걸쓸 거예요. 정확하게 맞나? 내가 한자를 관둔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근데 아마 다를 이에 근원 원자가 있을 거야. 그게 해가지고 이원론. 그러니까 두 근데 이게 투자 2로 둘 2로 봐도 근데 사실은 의미는 통하거든요. 뭐 아무튼 간에 같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원이라는 단어 자체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물질과 정신 상태가 동일하다고 보는 관점이 있고, 그리고 다르다라고 보는 관점이 동일론과 이원론인 거죠. 그런데 튜링 테스트는 기능론을 전제를 하고 있대요. 기능론은 뭐냐? 정신 상태가 어떤 물질로, 여기서부터 이해를 잘 못했겠네. 정신 상태가 어떤 물질로 이루어졌느냐는 중요하지 않고, 이건 뭐예요? 동일론처럼 생각하는 건 중요하지 않고, 그쵸?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 뭐 같다, 다르다, 그거를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별로 중요한 내용이 아니래. 어떤 기능을 하는지, 뭐가? 정신 상태가 어떤 기능을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정신 상태가 어떤 기능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예시를 보여주네요. 시계는 다양한 재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재료로 시계를 만들 수가 있는데, 시계를 시계이게끔 하는 것은 이 시계 태엽 한 조각이 아니라 지금 몇 시인지 측정하는
기능, 어떠한 기능이라는 거죠. 정신에 대해서도 이 정신이, 정신 상태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가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여기까지도 어렵죠? 저도 지금 정확히 이해를 못했어요. 기능론은 이처럼 어떤 입력이 들어올 때 어떤 출력을 내보낸다는 기능적, 인과적 역할로 정신을 정의한다. 무슨 말이, 이제 이해가 됐어요. 지금, 왜 이 이야기까지 오게 됐냐면, 생각의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 튜링 테스트를 통과를 해야 되는데, 이 튜링 테스트가 이야기하는 바가 물질과 정신 상태의 관계 중에서 기능론에 입각한, 이건 씁시다. 기능론에 입각한 정신을 정의를 한 거예요. 이 튜링 테스트에서는. 이 기능론에 입각한 정신에 대한 정의, 이걸 바탕으로 이 튜링 테스트를 통과하는 것이 바로 생각의 기준을 만족시킨 것이다. 이렇게 역순으로 올라가도 이야기가 될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기능론에 입각한 정신의 정의가 무엇이냐? 요건 이제 지우고, 중요한 건 이게 아니니까요. 요게 무엇이느냐? 그냥 요거 자체가 사실은 하고자 하는 말이에요. 정신의 정의를 기능론에 입각해서 설명하려고 했다. 설명했다라는 것은 이 기능이 뭐예요? 정신이 하는 일, 즉 입력과 출력 과정으로 이런 입력과 출력, 그러니까 무엇이 입력됐을 때 무엇이 출력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입력 출력 과정이라는 이러한 기능적 인과적인 역할이 바로 정신이다. 정신은 어떠한 정보가 입력됐을 때 어떠한 결과를 출력해내는 이런 과정, 이런 기능, 이런 인과적인 역할이 곧 정신이다 라고 한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조금 이해를 조금 더 도와주기 위해서 한 문장을 더 붙여놨는데,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목표는 인간과 물질 구조가 똑같은 로봇을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동일론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똑같이 행동하는 로봇,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행동을 하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입력 출력을 요 두 단어로 바꿔도 되는 겁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행동을 한다면 기능론적 관점에서 인간과 로봇이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행동을 한다면 이 둘은 같다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 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것이 바로 기능론적 사고방식에서 정신을 정의했을 때 인간과 로봇을 구분하고 인간과 로봇을 비교하는 그런 기준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기능론에 입각한 정신의 정의인 겁니다. 오케이? 여기 이제 이해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3문단에서 과연 튜링 테스트를 통과하는
기기 3문단, 이게 중요한 문단이구만, 어렵구만. 4문단 봅시다. 과연 튜링 테스트를 통과하는 기계가 있을지 없을지 누구나 궁금해 할 거다. 그러나, 그런 경험적 질문과 별개로, 그거랑 별개로, 뭐 통과하건 말건, 그거랑 별개로, 튜링 테스트가 생각할 수 있다. 서론에서 던진 생각의 기준, 그것에 대한 정확한 판단 기준이 되느냐? 그런 개념적인 질문도 던져야 한대요. 곧 생각할 수 있는 기계만 이 테스트를 통과하고 생각을 못하면 통과를 못하고요. 또 생각할 수 있는 기계라면 모두 이 테스트를 통과하는가? 라는 것을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튜링 테스트가 결국은 3문단에서는 그거예요. 튜링 테스트는 적절한가라는 질문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적절한가라는 질문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당연히 적절이라는 단어가 나왔네요. 적절이라는 단어가 나왔고, 이 적절한 판단 기준이 되는지에 대한 비판이 이어집니다. 5문단은 별로 어렵지 않겠죠? 여기까지 이해를 했으면은 5문단은 하나도 안 어려울 거예요. 5문단은 알아서 스스로 이해를 해보세요. 요 정도까지 읽었으면은 충분할 것 같네요. 여기까지 할게요.